올리브 자파전. 저희 아이가 이제 7세잖아요. 지인 집에 갔다가 초등학생들의 이제 교과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는 아이가 너무 깜짝 놀랄 것 같은 거예요. 그렇죠. 너무 어려워가지고. 그래서 선행학습을 시키려고 서점에 간 김에 학습지를 봤는데, 야, 학습지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미 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열혈맘. 안녕하세요. 열혈맘입니다. 네. 네, 그리고 교육 전문 기자. 안녕하세요. 네, 를 모시고 학습지 선택 꿀팁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지금 앞서 설명했지만 7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옆집 언니입니다. 그럼 서점 가서 선택하신 책이 있어요? 제가 선택한 책은 짠! 아~ 네, 초등 완자입니다. 완자라고 하면 매우 유명하잖아요. 완자. 저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완자 같거든요. 그렇기도 하고 또 공부 계획표가 앞에 있어요. 저 이게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. 이게 요일 이렇게 다 있고 뭔가 아이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맞아요. 스스로 공부하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처음 보면은 설명이 또 꽤 잘 돼 있더라고요. 비상교육에서 나온 네. 가장 유명한 거는 한 끝이라는 국어 교재인데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그리고 이제 오투라는 문제집은 과학 네. 문제집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. 괜찮은 책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. 네, 뭐 비상에서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이 초등 완자라는 브랜드는 초등생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국어, 수학, 사회, 과학 이렇게 네 과목이 나오고 있고요.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혹시 이 완자라는 뜻에 대해서 아는 분 계세요? 여기 써 있잖아요. 완벽한 자기주도 학습. 아, 그래서 줄임말이죠. 완자군요. 완자. 남자 아이들 뭐 여자 아이들 상관없이 다 네. 좋아하는 캐릭터기도 하고 또 이게 문제집이 그냥 캐릭터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뒷장에 색칠 공부도 할 수 있고 점읽기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아이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아 처음에 이게 딱 있으면 아이들이 여기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겠네요. 첫 장을 열어보잖아요. 첫 장, 그쵸. 네. 이거 책은 가격은 또 얼마죠? 12,500원이요.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책. 두껍지 않은 책. 아, 두껍지 않은 책. 저는 이제 그런 책들을 골라요. 글씨도 이렇게 크면 또 이제 또 보기 좋으니까 더 좋고요. 그쵸. 이미지도 뭐 많이 들어가면 좋고. 어릴수록. 그리고 다음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학원을 따로 보내질 않기 때문에 개념 강의를 학습지에서 이제 무료로 강의를 해주는 곳. 개념뿐만 아니라 문제풀이도 뭐 이렇게 되는 뭐 그런 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다음으로는 개념서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지들이 포함이 된 문제집. 아, 평가지. 네네. 아무래도 학교에서 1학년 때는 그렇지 않지만 3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이제 단원 평가라던가 이제 시험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거든요. 간단한. 네. 그럼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아이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이런 평가지가 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중고등이 아니고 초등 처음에 처음 시작하는 문제집을 고르다 보니까 쉽고 재밌는 교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직 이제 문제집을 아직 안 샀고 앞으로 살 예정이시라면 아이랑 같이 가서 고르는 걸 또 추천드리고 싶어요. 아, 아이가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? 네. 네. 아이가 이제 자기 손으로 고르면 좀 엄마 마음에서는 좀 탐탁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골라야 또 책임감 있게 끝까지 풀 수가 있고 또 아이가 흥미를 갖고서 계속 풀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이 의견을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실제 교과서를 볼 건데요. 수학 교과서요. 1학년 1학기 보시면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문제들이 국어 책인 줄 알았어요. 그쵸. 이것만 봐서 누가 수학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어요. 아, 그래서 국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요즘 네. 계속 나오고 있군요. 요즘은 그 스토리텔링이 수학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네. 이거를 바탕으로 서술형 문항들도 생겼고 융합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어요. 네. 근데 또 이런 문제들을 잘 풀려면 국어도 그렇고 논술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풀수록 좋은 건데 과연 이런 게 문제집에 얼마나 들어갔냐. 열혈맘은 이제 정말 많이 봤잖아요. 학습지 중에 좀 추천할 만한 뭐 학습지라든지 아니면 완자에 비교해 뭐 이런 게 잘 돼 있는 학습지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? 현재 교육에서 나오는 빅데이터 5등생이라는 책이 있어요. 네. 확실히 오래된 교육 업체인 만큼
이제 이름 안 들어봤는데. 그 축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곳입니다. 데이터를 좋아하잖아요. 예예 예. 그 천재 교육에서는 경시 대회를 또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집을 찾아가고 푸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아 그래요? 또 다음으로 또 괜찮은 건 가성비로 괜찮은 EBS 이제 만점왕 책인데요. EBS 좀 구식 느낌이 드는. 아 옛날처럼 그렇게 녹색 칠판에다 뭐 쓰는 그런 강의가 아니거든요. 아, 요즘에는 네.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봐요. 애들 너무 재미가 없어서. 그렇죠. 근데 요즘에는 뭐 선생님들도 이렇게 옷도 되게 예쁘게 입고 나오시고 뒤에 이미지. 아 맞아. 선생님들이 예쁘시더라고요. 네. 엄청 예쁘게 입고 나오세요. 옷도 되게 예쁘게 입고 나오시고 뒤에 영상도 네. 일반 학원에서 하는 영상하고 사실 비교를 하면 제 개인적으로 EBS 영상이 더 재미있어요. 자 그럼 이제 비상교육에서 만든 초등 완자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직접 골랐기 때문에 저는 별 다섯 개 만점에 별 다섯 개를 주고 싶거든요. 근데 두 분의 의견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. 우리 이제 교육 전문 기자가 보기에는 초등 완자는 어떻습니까? 저는 5점 만점에 4점 아, 주고 싶은데요. 네. 왜 별 하나는 빠진 거예요? 일단 그 초등 완자 브랜드 자체가 네. 그 개념을 많이 쪼개가지고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. 하겠다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만든 그 문제집이거든요. 그래서 뭐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개념 설명이 사파나 이런 게 많이 충분히 들어가서 이런 거 이렇게 네네.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. 네. 별 하나가 아쉽게 빠진 거는 네. 그 이런 캐릭터 이런 뭐 협업 해가지고 이런 콘텐츠를 많이 활용한 건 좋은데 그 내부까지 안에 좀 끌고 왔으면 아이들이 초반만 공부하고 이제 쉽게 지치는데 중간 중간에 그런 캐릭터를 활용한 그런 이제 뭐 평가나 네네. 이런 거 뭐 잠깐이라도 이제 등장을 했으면 조금 더 아이들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학업에 대한 지구력이 저학년 때는 이렇게 없다 보니까. 웹툰 같은 거 네, 논리를 그렇죠. 설명해 줄 수 있는 웹툰 같은 이런 걸 이제 캐릭터화를 하면 네. 더 재밌었을 거다 더 재밌었을 이런 거. 얘기인 네, 거죠. 네, 그렇죠. 그럼 우리 열의 마음이 보기에는 어떠세요? 뭐 아까 천재랑 뭐 EBS 얘기하셨는데 초등 완자는 몇 점 주실 건가요? 별 3개 정도 줄 것 같아요. 짜다. 원래 좀 짜니까요. 이유가 뭐예요? 일단은 저는 학원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학원을 안 보내기 때문에 좀 개념을 옆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. 근데 아이가 엄마가... 이제 저도 물론 뭐 옆에서 해주기는 하지만 일단 저한테 듣기 전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한 번은 훅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또 아이 옆에 계속 붙어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또 이제,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거랑 네, 맞아요. 엄마가 얘기하는 거랑 네, 달라요. 네네. 그래서 그런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또 이제 문제풀이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고 또 이제 단원 미리 보기 같은 경우 얘는 없어요. 들어가기 전에. 그런 것도 조금 아쉽더라고요. 이제 슬슬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데리고 선행학습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텐데 이 얘기를 확인을 하시고 아이와 함께 서점에 가서 한번 저희가 얘기했던 책들을 보시면서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. 네,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럼요. 네, 좋은 선택하시고 선행학습 잘 시키시길 바랍니다. 안녕. 여러분 잊은 게 있어요. 뭐야? 올리브노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